아시죠? 늘 통에 듣고 나오는 분이. 네, 그 노래가. 네. 이곡 들을 때만큼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여기 김대하 씨가 동료 감독이 영화를 찾아냈죠. 예. 이거 우리 김대하 씨가 모티브를 제공한 거예요? 예, 뭐, 그 소개를 제가 했다라고 최초의 영화 나왔을 때. 네. 한번 인터뷰 한 게 계속 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내 추억이 나오고. 아, 사내 추억이라는 영화는 제가 그 당시 그 날보로라는 화성 연쇄살인. 아, 연금을 하고 아, 연금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맞아, 맞아. 고 감독님이 그거 보러 오셔가지고. 아. 그러더니 한 2, 3년 후에, 형 그거 구할 수 있을까? 한 학권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결을 줬죠. 아, 그러시구나. 그, 김대하 씨가 조폭력을 만났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봐요. 중고등학교 때 주로 다니시던 구로동 가리봉동 쪽에서. 네. 아, 샌드위치. 액션이 박. 아, 그 얘기는 어디서 잡는데? 완전 가리봉동 쪽에서. 액션이면은 중국이 여자인데.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액션이면은. 서클이 있었어요. 백장이 봐봐. 네. 일진 그거. 아, 근데 왜 백장이? 그러니까 여기 가입. 백장 가입이 있었구나.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서클이 한 두 개가 있다면,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소위 티빠빠는 친구들 네. 서로 이제 몰려다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선배 하나가 이제 이름을 백장으로 하자. 네. 그 원래 저 처음 친구들은 이름이 뭐였어요? 와이엘이라고 있었고 마블이라고 있었어요. 마블. 네. 마블. 네. 마블. 세다 세다. 대방동 신대방동에 있는. 맞아요. 네. 최상의 이름은 홍성정 그렇죠. 진짜 좀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 백종원이 벌써 이렇게 뭐 꼬꾸지 않던 무슨 아니잖아요. 저는 벌써 홍성정 처음이고. 네. 약간 전직 복선 중심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맞아 그런 거. 혹시 코가 혹시 여기 좀 떨어지죠? 네. 있으시죠? 아. 왜냐면 코가 이렇게 앉은 자국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도 내성 오셔서 그리고 몸이 아직도 있으시죠. 벌써 파마머리만 하면 장점이시다. 아니 그래서 약간 네. 근데 뭐 15초 방금까지 했잖아 장점 씨가. 이거는 혹시 싸우시다. 백장민 시절에. 백장민 씨. 백장민 씨. 아 기습 쪽으로 나가신 거예요? 네. 기습 쪽으로 나가신 거예요? 네. 아하. 상대가 어떻게 됐나요? 그쪽 코가 없어졌네? 왜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가슴이 아픈 거야. 서로서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연이 있으시구나. 굉장히 고마운 분 많이 따시네. A형이죠? 네. 그래요. 아, 이번에는 몇 차례 보면 이렇게. 아, 그런 것도 눈치를 채요? A형이면 괜찮아요. 2002년 학창 시절에 아까 불곰난데 별명이 불곰이었다고. 예. 아, 그럼 불곰을 해봤을 때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 처음 리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어디서? 되게 엄청 얘기했어요. 아, 대부쪽에서 대부쪽도 들렸는데. 근데 이게 불곰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게 싸움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붙은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그 동물원을 채팅을 갔었는데. 그냥 저는 불곰 무시자 있을 뿐이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불곰을 보고 저를 보더니 불곰 닮았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명량. 아, 명량. 그때죠. 오.
타짜, 그 아까 내 삼촌만 얘기했었는데, 네, 타짜도. 그래서 이 셋 중에서 해드기 제일 잘 되길 바랬었대. 개인적으로. 네, 롤이 커서요. 아, 롤이 커서요. 롤이 세 개가 있었죠. 롤 처음 봤을 때는 명량이 제일 안 되길. 크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찍고 나서 감은 어땠어요? 보시고. 감은 명량이지 뭐. 명량이 해질 것 같았어요. 둘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상적으로는 해적은 다 해적은 좀 많죠. 해적이 그때 이제 그 영화 이제 빅4 해가지고요. 군도, 명량, 그 해모, 그 해적, 해적을 가장 이렇게 약해 봤어요. 약해 2등이지. 1등이었죠. 근데 한 번에 50까지 봤으니까. 그러니까 2등 나신 거야. 그러네. 러닝은 좀 받았습니까? 걸렸습니다. 러닝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꼽았어요. 명량 같은 경우는 벌써 있겠죠. 아, 그렇군요. 나갔고. 아직까지는 뭐. 아니, 정산이 끝나려면 한참 걸려요. 아, 내년 6월까지 써야 돼요? 예, 끝나지 못해요. 송파병원 이제 이렇게 신기하게 중국에도 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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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적당한 게 아니네요. 김원우 씨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술 한 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잘 나가는 동기들은 죄다 술 잘 먹어서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술잔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될 때, 안 되고 있을 때. 아, 내가 먹으면 문제인가? 술 때문인가? 아, 내가 술 먹어서. 아니, 근데. 먹을 생각 안 했어, 우리? 그러니까 안 될 때 술 안 먹고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술 안 먹는 영국 배우들이 몇 명 있어요. 모여서 커피숍에서. 아, 신세였다. 거기서 마시면서 이제 리필하면서 계속 이제. 리필은 너무 미안하니까 세 잔 정도는 시작. 두 달. 아, 두 달. 그냥 기분 흥분하네. 아, 너무 편안한 잔 하자고. 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엄청 중이세요. 약간 좀, 나이 좀, 동갑이라고. 피부가 좋으세요, 피부가. 피부가. 눈도 많이 보시고. 김원의 시간 난다 출연인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미국 공연, 뭐, 브로드웨이 뉴욕까지 진출했었다면서요? 네. 중요한 게 쌍이 씨보다 10년 먼저 미국 그 MBC 투데이 쇼에 출연을 했었네요. 그것도 될 거예요. 저희가 2002년쯤에 나갔으니까. 다른 경우 우리가 10년 하셨고 유승용 씨는 5년 만에 나갔을 때요. 네, 지금. 아, 근데 유승용 씨 좀 잡았나요? 나갔을 거. 잡았죠. 왜냐하면 덤벨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작년에 처음에 같이 시작하고. 유승용 씨는 뭐 자주 이렇게 연락하는 지금은 못해요. 아, 근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아, 나 이제 박동근 씨도 그러더라고. 같이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연락을 안 한다고. 아니, 그, 저기도 그러잖아. 라이가 지금 그러잖아. 연락이 안 된다고. 10초쯤이 나오고 있어. 누군지 나서 나오는 게 가봐요. 해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전화 또 전화 안 해봤겠죠. 아, 2002 신으시네요? 신하죠. 동민이요? 사진 따라 좀 들었어. 지금 생각하게 얼마 전에 그 시설에서 부천 갔다가 만났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따로 연락. 따로 만나서 좀 전화로 바뀌었더라고요. 전화로 바뀌었어. 그래서 전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송영아 너 전화번호 몇 번인지 바뀌었더라 그랬더니 나 전화 좀 안 받는데. 그래서 그거 안 받는데. 저희가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번호를 모른다니까. 번호를. 김원희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아트를 마쳤어요. 네. 그때 스카우트 제가 또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때 아르바이트니까. 네. 되게 잘하셨나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어떤 거 못 파셨어요? 정유 코너에 있었고요. 정유. 한, 네. 아, 한 코너. 쌀 딕션 좋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파초 멘트에 사셨나봐요. 네, 시끄럽게 했어요. 아, 시끄럽게. 그러면 이런 노하우가 있나요? 이제. 자, 너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 톤이 좀 달라져요? 저 보이시죠? 쌀 어디 가세요? 쌀이라니까 은퇴부 도감도전하고 지금 저 누가 맞추셨잖아요. 거기를 가면 되지 쌀을 먹는 거야. 대란이니까 대란. 아, 잘하시네. 정유 잘 보고
아, 쌀. 네. 아니, 그니까, 쌀 전문, 포장된 거 사가면 되는데, 네. 저는 무슨 곳이거든요. 어. 뭐가 좋은 거예요? 아, 뭐야.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신기하잖아요. 어. 무슨 말씀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 일주일짜리 안 봤네. 아. 잘 모르네. 아. 아. 비싼 게 좀. 선생님, 싼 거 좋은 게 없어요. 아, 양심적이죠. 자, 우리 김원희 씨가 부르는 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제일 무서웠던 선배가 정우민 씨. 네. 이 정우민 씨가 동갑인데 구멍 아파. 네. 집중적으로. 네. 라스에서 안정시키면서 한번 질문했었고. 정확히 맞죠? 정우민 씨가 사과를 했었잖아요. 미안하다고. 네. 정우민 씨. 그렇죠. 아빠 맛이. 나한테 스트레스 풀려달래. 정확히 맞으면 되면 저는 70년 치워지니까. 아, 정우민 씨. 빨리 70년이니까. 아, 심지어. 근데 저희가 몇년이에요? 전설의 주머니, 그 영화를 찍어서 같이 술한잔 해야겠는데, 소주 한잔 마시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로 못할 수 있으니까, 친구처럼 지내자. 친구처럼 뭐랄까? 그럼 내가 친구 하자마자 친구처럼 지내자. 그럼 내 선배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려고. 내가 후배 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그거, 내 후배 좀 마음에 좀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소주 한잔 마자. 진짜 민주당인데.